다음 날. 아빠가 폴리와 유지까지 데리고 인근의 한 반려동물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익숙하게 새 식구를 반기는 이들. 너 바빠가지고 얘 너무 유지 폴리 누구도 왔구나. 폴리와 유지 외에도 이미 먼저 온 강아지 친구들이 이리저리 뛰놀고 있는 이곳. 아이들 이제 산책도 좀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냥 간단한 그 교육 같은 거. 네. 그런데 집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폴리. 오, 이건 간단한 교육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허들과 터널은 깃털 같은 몸짓으로 가볍게 성공. 촘촘하게 세워진 장애물까지. 아빠와 호흡을 맞춰 손쉽게 클리어하는 폴리. 아우, 잘한다. 여러분 박수. 우리 폴리 못하는 게 없네요. 오늘은 뭐 또 컨디션이 좋은지 기분 좋게 잘 달리네요. 만족하세요? 아, 만족하죠. 이 정도면 뭐 만족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다재다능 폴리 오빠의 솔선수범에 이어 유지도 따라 양차 양차 짧은 다리로 흉내를 내보는데요. 옳지. 야, 유지 잘하네. 너무 행복한 한 가족이네요. 정말. 네. 내친 김에 허들까지 도전. 가자. 유지 키에 맞춰 낮춰진 허들을 옆에서 함께 넘어주는 폴리. 역시 남다른 동생 사랑이네요. 잘했어 유지. 자, 유지 이뻐. 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어질리티라는 운동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허들을 넘고 타이어를 넘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아이들하고 교감을 통해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거든요. 폴리의 남다른 재주 뒤에는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과 많은 것을 나누려는 아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 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폴리는 그냥 제 아들, 유지는 제 딸. 이렇게 키워야죠. 아이들처럼. 다재다능하고 다정다감한 살림남 폴리가 더욱 빛나는 이유. 그건 아마도 그 안에 담긴 아빠와 동생에 대한 폴리의 큰 사랑 때문 아닐까요?